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 아침에 시작 온도가 1도였으면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뭐 영하 1도 정도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낮 온도가 10도 가까이 아니면 넘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10도 넘게, 그러니까 그낮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면요. 그때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어오는데요. 다육이들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쪽 애가 제일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테이로사가 조금씩 중앙 생장점에서 한장한장 안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햇살에 반응을 잘해서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여기 아이가요, 백도인데, 얘도 백도인데요. 일본 백도가 있고, 일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백도가 있고,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여기에서도 찍어드리는 아이도 백도고, 어저께 보여드린 아이도 백도인데, 얼굴 차이가 많죠. 일본 백도가 여기 멀로하고 비슷하다고 하던데, 요 아이는 일본 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올때 그냥 백도로 와서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좀 춥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뭐, 새벽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말 돼서 주일날 보니까, 새벽 온도가 9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낮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와, 이제 뜨거운 날들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가 봐요. 이제 잠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온도가 회복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게 올라가서 햇살 적응 못했던 아이들에게 화상이 입히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을 내놓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날씨가 좀 서늘한 상태여서 제가 문을 열어보기가 좀 춥다 할 만큼의 온도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햇살을 받아서 타는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얼굴 큰 아이들은 대부분 여름을 몇번 경험을 했던 아이나 최근에 들어왔다고 해도 얘네들도 여름을 다 지내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햇살을 견디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 그리고 여기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요. 오늘 정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려고 해도 지금 물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입장이 너무 얇은 상태에서 저면 간수를 하고 있어서요. 그 아이들이 물을 좀 먹기에는 하루 정도를 좀더 기다렸다가 내일, 해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성영이래.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성미인이죠, 성미인. 성미인인데요. 오비포롬이 성미인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오비포롬이랑 성미인이랑 같이 합식을 해줬는데, 둘다 상태가 별로입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제가 엎드려서 얘네들을 찍다 보니까 소리가 코가 막히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듣기가 좀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허리를 피는, 펴서 찍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복숭아 미인, 이꼬지로 키웠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잘 커주는 복숭아 미인입니다. 미인은 대부분 이꼬지가 다 거진 잘 되는데요.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미인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되죠. 걔는 적심을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자구를 내리는 게 힘든 아이인데요. 물론 월미인을 농장 같은 데서는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 제 실력에는 진짜 안 되는 아이가 월미인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보면 월미인이 나오는데요. 와, 얘가 복숭아 미인인데 얘는 이꼬지가 거진 100%였고요. 성미인도 생각보다 이꼬지가 잘 됩니다. 여기 있는 동미인인데요. 동미인이 이제 색감 들어오는 게좀 보이네요. 이 아이는 저하고 초창기 멤버인데요. 정말 물들어주는 게 인색한 아이입니다.
성장 속도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고요. 다져지는 것도 얘는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작년에 했을 때 어떤 한 구독자님이 이 아이를 이꼬지로 해서 키우시면 더 빨리 물이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아직 이꼬지 시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처음에 올 때는 자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얘는 스스로 자구도 어느 정도 내주는 아이 같아요. 다른 미인 얼굴 큰 아이들은 이렇게 있을 때 자구 내는 게 그렇게 잘 보여준다거나 그러진 않던데요. 요 아이는 느린 성장 속도가 느린 대신에 자구를 내주는 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팔리나도 미인 종류처럼 생겨서 얘도 원래 미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확하게 얘가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장 자체가 너무 이쁩니다. 원래 얘는 정말 다글다글한 얼굴로 왔는데요. 올여름에 웃자라가지고 긴 입장들이 보이죠. 생장점에서 다시금 예쁜 입장, 따글따글한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서 예쁘게 또 잘 커주는 아이가 여기 있는 홍몰로입니다. 성미인하고 홍몰로래요. 홍미인하고 아까 보여도 입장 없었던 요 아이가 성미인이고요. 얘는 홍미인인데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홍미인이 더 잘 큽니다. 근데 다른 분이 키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성미인도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런 거 보면 제게 있는 성미인은 고생을 좀 너무 많이 했거나 좀 약하게 나온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못 키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환경에 줬는데도 유난히 얘는 잘 큽니다. 뭐 따로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 커주는 게 여기 있는 홍미인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아이가 이미인인데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 물들물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정말 연한 색감으로 아이의 볼터, 그러니까 볼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요. 너무 이쁩니다. 발그레한 얼굴이 이뻐서 여기에 있는 이미인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요 아이는 정말 이꼬지 제가 이꼬지 한 건 아닌데 올 때에 이꼬지 됐던 아이를 온 것 같아요. 진짜 작았습니다. 저기 끝에 보이는 작은 얼굴보다 더 작았어요. 큰 얼굴이. 근데 이렇게 5년을 키우면서 4년 반 정도를 키우면서 얘가 이렇게 얼굴을 키워주고 잘 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꼬지가 잘 안 된다는 아이가 여기 있는 예쁜 아이 월미인입니다. 월미인은 이꼬지를 시도를 제가 두 번 정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밑에 입장을 뜯어서 그럴까요? 위에 중앙 생장점에 가까운 아이들을 뜯었다 그러면 이꼬지가 되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 한번 욕심내서 생장점 있는 데를 뜯어서 이꼬지도 하고 자구 내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얼굴이 너무 이뻐서 뜯어주는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다져지면요. 여기에 있는 얼굴처럼 예쁘게 보라색이 잘 나오고 얼굴 색감도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좀 얼굴이 덜 다져진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각각입니다. 이꼬지가 안 돼가지고 자구도 잘 안 달아주는 아이라 따로따로 데리고 와서 하나씩 합식해준 아이들입니다. 진짜 요 아이 이꼬지로 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이꼬지 하는 방법이 제가 한 가지로만 선택해서 안 되나 봐요. 원래 이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왜 씨 뿌릴 때도 고랑에 뿌리는 거, 뭐 흙을 파서 뿌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꼬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잎을 뜯어서 놔두고 그냥 자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그렇게까지 기다렸다가 거진 입장이 떨어지려고 할 때 저는 심어주는 걸 하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살구미인입니다. 고개를 들어야지만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코맹맹이 소리라서 안 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찍을게요. 여기 있는 살구미인이 너무 이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꼬지 같은 경우도 그냥 살짝 말렸다가 흙에 묻어줘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창들 같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둑꾸둑 해가지고 입장 얼굴 좀 나왔을 때 바로 심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꼬지가 성공할 수 있고 못하는 아이들 지금 제가 말렸다가 그냥 얼굴 나오고 입
엄마 잎이 다 말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어주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잎들은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먼저 미리 심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시도를 못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월미만큼은 신경을 써서 한 번쯤은 말렸다가 바로 심어줘서 물 관리도 해주면서 한번 키워볼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꽂이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데 막 말을 길게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메치스가요. 앞쪽에 자구를 좀 제가 다시 심어준 거고요. 얘가 작년 여름 전까지만 해도 이뻤거든요. 근데 요번 여름을 잘못 보내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에 입장에 물도 많이 먹지 못했어요. 지금 화분이 젖은 상태인데도 물을 잘 빨아들이거나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메치스는 다행히 이꽂이가 너무 잘 돼요. 거진 100%라서 요 아이는 좀 키우다가 정 안 되겠거든. 옆에 이제 밑에 보면 띄엄띄엄 있는 잎장들을 떼어서 이꽂이를 시도해서 다시금 심어줘도 되는 거니까요. 요 아이는 그럭저럭 키울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팔리나 이꽂인데요. 오팔리나 이꽂이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또 탔네요.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 밖에 내놓으니까 바로 탑니다. 요 아이도 여기 자리에서 작년 뭐 그 재작년 다 떼글떼글하게 햇살을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타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네요. 내년에는 안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미인도 마찬가지예요. 탔습니다. 요 아이도 색감을 정말 잘 들어주는 아이고요. 자이언트 핑거나 다른 라헬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얼굴이 비슷하죠. 요 아이랑 지금은 이쪽에 없는데요. 하늘 미인이라고 있습니다. 천대존성이랑 더 많이 닮았습니다. 요런 얼굴처럼 생겨서 천대존성의 각진 부분, 더 얼굴이 두꺼운 얼굴로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아이는 데리고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라 작년 겨울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엌 쪽에 창가가 오전 햇살이잖아요. 그쪽에서 햇살 적응 중입니다. 나중에 이쪽에 데리고 오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성미인이 잘 커줍니다. 청성미인이 앞에 연한 색감은 제가 키우던 아이고요. 뒷부분에 하나가 경매가 또 돼가지고 얘를 같이 심어준 상태입니다. 요 아이도 제가 예쁘게는 아직 못 키우나 봐요. 더 입장이 짧아지고 색감도 예뻐지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색감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유럽미인입니다. 유럽미인은 연미인이 약간 빵빵한 얼굴에 동글동글한 찹쌀 모찌 같기는 한데요. 약간 살짝 울퉁불퉁하다 그래야 되나요? 동그란 얼굴은 아닙니다. 얘가 유럽미인이 조금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좀 연미인의 얼굴이 조금은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생장점을 보면 좀 그런 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문스톤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문스톤인데 문스톤은 대부분 얼굴이 동글동글합니다. 이 아이는 진짜 잘 묵어서 그래요. 지금 보여드렸던 미인들 종류가 거진 같은 시기, 같은 해? 뭐 차이 나봐야 8개월? 뭐 이 정도 차이 나게끔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사랑미인은 아니지만 데리고 왔는데요. 제일 빨리 다져지고 동글동글한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는 여기 있는 얘가 문스톤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문스톤이 제일 얼굴을 동글동글하고요. 잘 다져지고 색감도 잘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유럽미인은 원래 다져져서 좀 온 것 같아요. 얼굴이 한창 커서 있었는데 여름을 잘못 보냈습니다. 요 아이가 올 봄에 얼굴을 많이 내줘서 입장도 두툼하고 단수도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여기도 미인이 하나 있어요. 얘는 데리고 올 때 무슨 미인이다 이런 게 없었고요. 그냥 미인이라는 얼굴로 해서 데리고 왔던 아이 얼굴에 진짜 생장점이 문스톤처럼 없었습니다. 여기 유럽미인처럼 몇 장 남지 않게 입장을 다 떨어뜨리더니 여름에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뭐 회복을 또 금방 합니다. 얼굴 입장을 정말 많이 내줘요. 어떻게 보면 후레뉴하고도 좀 닮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잘 다져진 오팔리나 얼굴도 좀 살짝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는 똑같은 얼굴에 엄마 자구처럼 엄마의 얼굴처럼 똑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에서 좀 이쁘다는 거는 여기 있는 수련이죠. 수련이 너무 이쁩니다. 제게는 또 수련 큰 게 하나 있는데 걔는 또 위에 올라가 있나? 위에 올라가 있죠.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 여기 있는 월동자가 한참 얼굴을 훌쩍 벌어져 있더니요. 햇살을 어느 정도 봤다고 얼굴이 다시 오므라들기 시작을 하네요. 여기 판에는 물을 같은 동시에 줬잖아요. 근데 저는 요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화분에 물이 얼마만큼 있겠다를 측정을 해봅니다. 너무 모아졌을 때 얘네들의 입장에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곳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칼을 납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잘 커서 위에 있는 아이 한번 찍어봅니다. 너무 이쁘게 잘 커지는 카를라. 요 아이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작은 캔통에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작은 캔통에서 얼굴을 빵빵하게 키우는데요. 크고 있는, 키우는 게 아니죠. 얘가 커주는 거죠. 그랬는데 옆에 큰 캔통에 신긴 아이 얼굴보다 얘가 더 큽니다. 정말 탐스럽죠. 요렇게 화분에 있고 이렇게 화분을 크게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면요. 화분 밑에 얼굴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게끔 화분의 흙을, 아이고 잘 안 보이네. 화분의 흙을 좀 조금만 여기 그 화분 옆 벽면 쪽으로 조금 살살 눌러주면서 심어주시면요. 화분이 많이 꺼지지 않습니다. 흙이 많이 꺼지지 않아서 이 아이의 얼굴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더 클 수 있는 공간이 보이는 거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을까요? 네, 초점을 못 잡습니다. 여기 있어야 이쁜데 초점을 제대로 못 잡네요. 요렇게 크고 있는 카를라입니다. 너무 이뻐요. 얘가 캐라리언인지 지금 입고, 얘가 지금 얘 들었다가 올려도 될까요?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리네요. 요 아이가 노는 이름이 뭐였더라? 얘가 색감은 지금 요렇습니다. 색감 요렇고요. 아, 캐라리언 맞네요. 캐라리언이 작년에 얼굴보다 더 커져가지고 얘가 캐라리언인지 아닌지를 제가 구분을 잘 못했어요. 얘가 핑크 크리스탈인가? 제가 이름에서 봤었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예쁨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보고 있네요. 색감이 지금은 역광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밑으로 내리면 어둡고 위로 올리면 색감이 너무 바라고 그러네요. 예쁘죠? 예쁨을 보여주는 캐라리언입니다. 요 아이랑 비슷한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도 있고요. 크리스탈 로즈도 있고 크리스탈 로즈는 색감이 좀 옅죠. 너무 이쁜 아이. 진짜 계속 말합니다. 캐라리언이었습니다. 너무 붉은 색감을 잘 보여주는 덴트라잼이요. 제게 한번 찍어 달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예쁘게 색감이 올라왔죠. 요 아이도 분을 한 번도 제대로 갈아주지 못하는 아이인데요. 얘도 초창기 멤버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요. 얘는 얼굴을 하나를 데리고 와도 자구를 잘 달아주고 색감도 예쁘게 들어주는 아이라 키우는 것도 순둥순둥합니다. 화분의 입구를 다 막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마 때도 오는 비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환경인데도요. 크게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무조건 장맛비에 잘 견딘다기보다 얘가 건강하기도 하고 화분의 흙이 오래돼서요. 많은 비를 맞아도 어느 정도 견디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묵둥이에다가 뭐 화분 입구를 다 막고 있어서 좀 덜 맞는다는 거? 요런 것도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플로리디티가 너무 이쁩니다. 플로리디티도 정말 순둥이고요. 가격 저렴하고 어디서든 잘 만나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물을 너무 잘 들어주는 아이라 초록빛감도 잘 보여주고 붉은빛감도 잘 보여주는 아이라 키우는 계절마다 얼굴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햇살을 지금 너무 많이 받아서 색감이 지금 많이 바랬죠. 얘도 그늘지게 하면 색감이 이렇게 요렇습니다. 너무 이쁘죠.
연지곤지가요, 제게는 얘가 부담스러웠던 아이인데요. 얼굴 색감이 물들어주고 하는 걸로 저에게 위로를 보내줍니다. 저 이쁘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을 많이 내주고 하나의 얼굴도 소실되지 않게 키워주는 아이라서 점점 화분이, 죄송합니다, 화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전혀 못 해주고 있어요. 한 번쯤은 분갈이해야 되는데 잘 크고 있어서 그냥 놔두고 비 오는 거다 맞아야 돼서 손을 못 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도알처럼 보라색 붉은 보랏빛? 그릇을 내주는 진주 목걸이죠. 이제 진주 목걸이가 조금은 쌩쌩한 얼굴입니다. 얘는 제가 물을 저번 주에 한번 주고 내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물을 달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주말에 맞춰가면서 계속 물 주는 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르지만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충분히 먹고 소화를 시키는 아이고요. 오히려 더잘 큽니다. 그래서 얘는 장마 올때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얘를 물 관리 안 해도 되니까 물을 줘도 뭐라 하지 않는 아이가 여기 있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오히려 추위를 조금 관리해 주는 게얘 입장을 지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뜨거운 햇살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뜨거운 햇살도 여기에서 지금 최전방이잖아요. 한낮에 그 오후 햇살을 받고 있는 최전방인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는 게 여름에, 겨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헐빈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길쭉길쭉해지는 것보다 더 나아서 저는 계속 여기다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수련이라고 보여드렸죠. 수련의 색감이 들어오면 이렇게 맑은 색감을 보여주면서 붉은빛이 보여줍니다. 아까 밑에서 보여드렸던 수련은 어린아이고요. 얘가 묵등입니다.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 이꼬지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꼬지 싹 해서 한판 전체가 요런 아이 얼굴이 쪼꼬미로 올라온다 그러면 대박 이쁘겠어요. 멀쩡한 아이의 얼굴을 손대지 못하겠어서 이꼬지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디티, 여기 요렇게 봐야 될까요? 여기 요렇게 볼까요?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플로리디티인데요. 작은 아이입니다. 진짜 작은 아이라 캔통 제일 작은 화분에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이뻐지는 건 아이거든요. 만약에 키우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쯤은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오셔도 키울 만합니다. 색감을 너무 잘 보여주는 아이라 예쁨이 더합니다. 또 여기에 그 플로리디티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요 아이가 로또입니다. 아, 로또가 어디 갔지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얼굴이 커져서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색감, 붉은 빛감만 들어오면 더 매력 없죠. 요렇게 색감이 너무 이쁘게 있어주는 로또입니다. 아, 요게 누구지? 누구지 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스타마크도 못 알아봤습니다. 얘가 스타마크예요. 이렇게 다육이가 많으면요,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이 바라보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재미가 더두 배겠죠. 여러분들 너무 이쁘게 여기 있는 아이의 스타마크를 바라보고요. 이 아이도 하엽이 좀 많이 진 상태라 얼굴이 더 빵빵해져야 되고, 여기 얼굴 큰 아이가 분질을 하는 건지 철학기로 바뀌는 건지 조금 수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색감이 잘안 보여서 햇살을 좀 막아가면서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햇살 보이는 게더 이쁜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 화면이 제가 눈으로 또 확인하기에는 햇살 없는 게더 얼굴을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가려가면서 찍어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가릴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기 베르테르고요. 베르테르 맞죠? 베르테르고 여기 있는 아이가 프라단가 그렇습니다. 두 아이 얼굴을 붙여놓으니까 이쁜 아이 얼굴을 동시에 볼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얼굴이 곱디고운지 볼 때마다 우아 우아 하면서 보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에서 계속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찍으려고 두고 창들 밑에 있는 아이들도 색감이 너무 잘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 찍으려고 계획하고 왔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또 발목이 잡혔네요. 계속 바라보는 곳에서 예쁨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식상할까요? 저는 영상 찍을 때만 얘네들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다육이 보여드리면서 즐거운 시간 저는 보내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말이 버벅거립니다. 한살더 먹은 티가 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더 훨씬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죠? 얘는 지금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인사드리다가 또 찍습니다. 요 아이는 샬롯인데요. 아니지. 얘가 핑크 샴페인인데요. 너무 이쁘게 잘 크죠? 색감은 요렇습니다. 색감은 요런데 햇살을 받으니까 요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너무나 생장점에서 지금 너무 깨끗하게 얼굴을 자라고 있어서요. 얼굴에 상처 많이 입었을 때 속상했는데 제가 생장점만 쳐다보면서 예뻐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렇게 예쁨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하는 다육이들에게 고맙다 말해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면서요. 오늘 하루 저는 힘내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